Hi everyone! 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스 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오늘 배울 단어는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자주 들리는 표현인 만큼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계시 자주 들리는 표현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어는 to deflect입니다. To deflect는 무언가를 휘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인데요. 과연 축구에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공의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It's deflected in 이라고 해설위원이 소리쳤는데요. 선수의 슛이 상대의 몸에 맞고 골이 들어간 상황의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단어 to deflect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to concede 입니다. To concede는 사실 인정하다, 수긍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축구에서는 과연 어떻게 사용될까요? Karius made errors for the first and third goals his side conceded in the 3-1 defeat by Real Madrid on 26th May. 축구에서는 상대팀에게 골을 내주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To concede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단어 함께 보실까요? 세 번째 단어는 to equalize입니다. To equalize,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Equally, equal, to equalize, 모두 동등하다, 같다 라는 뜻입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실까요? 축구에서는 점수가 동등해지다, 즉 동점이 되다 라는 뜻인데요. There's an equalizer. 잉글랜드가 동점골을 넣은 상황에서 해설위원이 동점골입니다 라고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 to equalize, 동점이 되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nil입니다. nil은 숫자 0을 가리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주로 경기 스코어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Are laying down their marker on day one. 5-0.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 러시아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가 끝나고 중계 캐스터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너스! To lay down a marker는 영국 수거로 직역을 하면 흔적을 남기다, 의역을 하면 좋은 예시를 보여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nil 그리고 to lay down a marker 기억하시고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팀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골스 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